좋아서 겨울왕국 올라프 메타로 갑니다. 가끔씩 눈을 감고. 안녕하세요, 히즈입니다. 자, 오늘은 의지의 히어로 시간입니다. 상자부터 까봅시다. 렛츠고. 뿅. 오호. 어쨌든 새로운 건 하나 나왔고요. 자, 에픽에서는 좋은 거 제발 안 나온 거 나와라. 오늘의 의지의 히어로 플레이할 캐릭터는 바로 Let it go, Let it go. 바로 겨울이 생각나는 펭귄입니다. 자, 이 펭귄 같은 경우에는 모든 무기가 원거리로 구성되어 있는 굉장히 흔치 않은 캐릭터예요. 자, 그럼 오늘 이 펭귄 헬멧으로 꼭 1000점 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소환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지역 문은 안 들어가겠습니다. 펭귄을 조금 쓰다 보면은 디즈니 영화 중에 굉장히 띵작 중에 띵작인 겨울왕국이 많이 생각이 나네요. 바로 요 단검 때문입니다. 뿅뿅뿅뿅! 펭귄은 무려 단검이 눈덩이로 바뀌어요. 오마이야. 약간 자체적으로 계속 눈싸움하는 기분이랄까요? 와, 소환수 3마리! 지금 120점밖에 안 되는데 소환수가 3마리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징조거든요? 어차피 나중 가면은 이 소환수들이 하드캐리 합니다. 아니, 로켓 5레벨이라뇨? 이건 무슨 메타야? 아우! 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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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있잖아요. 싹싹싹 7레벨 로켓 빵빵빵. 자 일단 소환수도 4마리고요. 이거 진짜 좋긴 좋아. 아 무기가 너무 아쉽긴 하다 근데. 어? 지역문이네? Do you wanna build a snowman? Okay, bye. 들어오지 말래요. 소환수가 4마리나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 믿고 달려보도록 할게요. 아 데미지가 약해 확실히 로켓이. 10레벨인데 한 방에 안 나와? 아 근데 약간 겨울왕국 느낌 나려면은 이게 단검이 좀 레벨이 높아야 되는데 약간 눈사람 올라프 같이 말이죠. 내려와 이 자식아. 하이 나이스. 소환수 하드캐리 간다. 오늘 진짜 겨울왕국 메타로 천점 돌파 갑니다. 와 로켓 8레벨이다. 왔다 날아라. 허이허이허이 집착하게 잡아버려 알랄랄랄랄랄랄랄랄라 죽어. 와 드럽게 죽네. 아 로켓 진짜 너무 약해. 아니야 천점 가려면은 무기가 조금 애매하긴 했어요. 좋아서 겨울왕국 올라프 메타로 갑니다. 아, 가끔씩 눈을 감고 여름이 오면 과연 어떨까 상상해보곤 해요. 벌이 날고 민들레 홀씨 날리면 사람 여름 나는 거 보여줄 거야. 아, 올라프 천정 가지. 아, 아이고 잡아 오케이. 제가 봤을 때 한 500점까지면 절대 죽으면 안 돼. 천정 가려면 소환수가 그리고 좀 많이 나와줘야 되고요. 잡아줘. 폭탄은 다 제거해주고 일단 300점까지 순조롭게 갈 것 같아요. 오 야 이런 데도 방심하면 안 되지. 오오오 잡아주세요. 나이스. 거슬리는 애들은 소환수 조금 잡아주길 바라면서 플레이 합시다. 그렇지. 자 400점까지도 안전하게 왔습니다. 오케이. 짜자자자자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잡았구요. 와우 400점 왔다. 한 번도 안 죽고 왔어요. 정말 침착하게 하나하나씩 하면 된다. 자 500점 다 왔습니다. 여기서 안 죽으면 돼요. 천점의 길이 너무 멀다. Let it go. Let it go. 우리 엘사조님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한번 달려봅시다. 허잇! 밀려! 아이고 안 밀려! 오케이! 500점! 잡았고요. 거의 다 왔다. 좀만 더 하자, 좀만 더. 아직 한 번도 안 죽었기 때문에 가능성 있어, 이거. 어이없는 실수만 하지 말자. 와. 어우, 제가 제일 위험해, 맞아. 쟤는 앞에 이거 달려있는 애는 다음은 죽기 때문에 소환수가 잡아줘야 돼요, 저거는. 어, 뭐야!
아 왜 자 죽었어? 아 아니 어두워가지고 쟤 있는지 안 보였네. 아, 아 저렇게 복병이 숨어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네. 아! 장비를 정비합니다. 아, 일사 누님 잘 넘겼습니다. 오, 점수 오.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죽었고 침착하게 무기 레벨도 깔끔하고 소환수도 굉장히 많습니다. 네 마리 정도면 빠바바바바바바바바. 아 애들이 슬슬 몸빵이 빤딴딴해지네. 이거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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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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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왔다요. 어이. 밀어줘 밀어줘 밀어줘. 아아 아, 아이고 씨. 그냥 잡을걸. 아 꼼수 부리려다가 실패했네 진짜. 자 630턴. 자 최고 기록은 찍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. 최고 기록 넘자. Love is an open door. 천점은 열린. 오케이. 어 기록 만땅으로 충전해놓고 잡아줘.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. 소환수들 우리 귀요미 펫들 잘한다 잘한다. 옳지 옳지 옳지. 때려버려. 그렇지. 아하! 아! 오 마이 갓. 와 이번엔 진짜 올라프 메타로 왔습니다. 무려 단검을 레벨 9까지 만들었습니다. 이제 눈덩이가 아니라 핵덩이야 핵덩이. 와우 묵직한 거 보세요. 오케이 잡고. 아 천점 오늘 찍을 수 있냐 이거지. 소환수도 너무 없어요. 근데 아 좋진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. 300점 되는데 소환수 한 마리가 안 나오냐. 대신에 보스전은 겁나 셀 것 같아요. 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. 와 그래 녹아버리네. 길 막지마. 펑, 펑. 하이, 하이. 하이. 겁나 쎄, 단검. 데미지 상상 이상인데요, 이거. 400점 버스, 처리 갑니다. 좋아. 빠세! 어, 겁나 쎄. 와, 단검 10레벨 달성했습니다. 우와, 진짜 핵이다, 핵. 이제 눈덩이가 아니라 눈 주먹을 날려요. 뻥, 뻥. 한방 한방이 묵직합니다 이거. 땡땡. 아아아아아아. 나 진짜 여기서 죽었으면 울 뻔했다 진짜. 단검이 데미지는 미쳤어. 근데 진짜 원거리 무기 중에서 데미지는 얘가 제일 센 것 같아. 자 500점 보스 등장하겠죠. 핫따따따따따따따따. 와 그대로 날려서 보내버렸어요. 이번엔 느낌 좋다. 와 소환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올라프 핵주먹 메타로 스무스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. 펑, 펑, 펑. 그래! 레드 남자가 너가 필요할 땐 또 일을 해주는구나. 허허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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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필 뻔했어. 어. 아직 한 번도 안 죽었다.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야. 바로 죽입니다. 핫다! 그대로 날려서 잡아버리는 거야. 아 620점 Let it go Let it go. 나 천정 가게 내비둬. 진짜 지금 3시간째 도전 중이에요. 이제 좀 가자. 한방 한방 신중하게 때려버려. 오케이. 아 아우 아우 그냥 스킬 쓸걸. 아 좀만 더 버티자 유지야. 집중해라. 아랄랄랄랄라 할랄랄랄랄랄랄라. 헛따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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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아, 스킬 쓰고. 어, 너무 단단해 애들 이제. 여기서부터는 어차피 애들 같은 패턴이거든요. 그러니까 실수만 안 하면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. 위험하다 싶으면 스킬 바로 써. 바로 써. 그래. 오, 방금 잘 썼다. 스킬 절대 아끼지 마. 아끼다 똥돼 진짜. 얘들아 좀 잡아줘. 좀 열심히 일 좀 해봐라. 이게 주인님이 진짜 천적까지 주인님이 다 알아서 해야겠어? 너네도 밥값 좀 해야지. 나와.
오케이. 어. 80점. 780점. 팡팡팡팡팡. 좋아. 800점 맞습니다. 아. 징하다 징해. 자, 밀리면서 한 칸 밀리면서 아!